좀 이렇게 트와이스는 발랄하고 많이 웃는 맞아요. 많이 웃는 곡을 했으면 좋겠어요. 잘하시지, 볼 때마다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져. 네, 오늘 저희가 만나볼 팀은요, 오랜만에 돌아온 팀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걸그룹인데 트와이스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트와이스 때 저는 이번에 티저 영상 공개됐을 때 진짜 역대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약간 오피스 맞아요. 룩을 약간 연구원? 연구원 오피스로 그런 사람들 없지만 그쵸. 실제 주변에 없지만 정말 어떻게 저렇게 예쁠 맞아요.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환호를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와 민트 있어요. 이번엔 미나 씨로 시작하는 도입. 아, 약간 티티 때 생각나. 어, 네. 그니까. 그냥 딱 보자마자 티티 때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미나 씨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머. 아, 사나 씨 너무 예쁘다. 사나 씨. 진짜 무슨 요정 같아. 아니 다 학생 같아요 지금. 네, 그, 뒤에 그리고 의식도 있고 하니까. 최근에 트와이스가 좀 성숙한 분위기의 곡들을 맞아요. 많이 내다가 진짜 예전에 SOS 티티 때로 돌아간 느낌이라 너무 반갑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어머 나연 씨 진짜 너무 상큼하지. 그 저는 지효 씨가 진짜 점점 예뻐져. 최고다. 어머 여신이야. 아니 근데 진짜 미나 씨 장난 아니죠. 아 모모 예뻐. 아 모모도 예뻐. 빨간 머리 필수. 아 너무 귀여워 뽀까머리. 귀여워. 정현 씨도 진짜. 진짜. 정현 씨는 이 약간 중단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머리가 진짜. 그게 진짜 독보적이야. 나는 그 처음에 데뷔할 때도 그 단발머리, 약간 동그란 단발머리가 너무 예뻐서 맞아요. 저 친구 누구냐고. 다현 씨도 진짜 너무. 다현도 예쁘지. 진짜 너무 귀여워. 확실히 좀 이렇게 트와이스는 발랄하고 많이 웃는 맞아요. 많이 웃는 곡을 했으면 좋겠어요. 볼 때마다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져. 너무 예쁘다. 분위기 확바뀌었네. 벤치로 전선을 끊어버렸다. 이게 뭔가 사랑을 연구하는 연구원인들인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약간 사랑을 연구해도 네 마음 끌리는 대로 해라 이게 약간 노래 지금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뭐야. 약간 백투더퓨처. 네 그런 느낌 있네요. 혓바닥 내림. 확실히 트와이스의 이 발랄한 노래 들으니까 뭔가 연말이 느껴지는 느낌도 좀 들어요. 맞아요. 연말에 항상 그 트와이스의 좀 깜찍한 맞아요. 무대를 봤던 기억이 나서 연말 여신이잖아요. 맞아요. 아 11월입니다. 아 미쳤다. 오피스룩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오피스룩 너무 잘 어울리지. 이제는 오피스룩도 잘 어울리는 투둥이들이 됐어. 진짜요. 옛날에 치어리딩 뭐 맞아. 교복 이런 게 어울렸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취직을 한 건가요? 그런가? 개인적으로 오피스룩은 지효 씨와 쯔위 씨가 진짜 그냥 맞아. 정말 종결했다고 생각하고 뭐 전체적으로 워낙 제가 바랬던 너무 보고 싶었던 컨셉으로 돌아왔기 맞아요. 때문에 일단은 만족도가 한 20,000%? 정말 팬들도 원스들도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오늘 사랑을 연구하는 트와이스의 사이언티스트 함께 오셨습니다.